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좋죠, 요즘에. 근데 춥기도 하니까 옷을 항상 따뜻하게 입고 지내요. 자, 오늘 또 모여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 재밌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합니다.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죠. 부활절에 우리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우리 지금 이 찬양을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할수 있을까요?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묶어
잘하네요 우리 친구들. 더 열심히 해서 우리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찬양으로 또 우리 몸으로 또 주 앞에 드리도록 합시다. 이 찬양 드리고 이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 또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어디에서든지 함께 해주셔서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사과입니다. 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계속해서 보고 있죠. 오늘 사과인데 엘리야와 나봇의 포도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와 나봇의 포도원. 나봇은 사람 이름이겠죠? 어떤 일이 있을까? 자, 먼저 우리 말씀 읽어봐야죠. 자, 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너무 빠르나? 다시 한번 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자, 다시 한번 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조금 기니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죠? 근데 할 수 있어요. 자, 자, 또 해봅시다. 짜잔! 할 수 있어요. 시작.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따라하면 할 수 있어. 근데 따라 안 하면 할 수가 없어. 자, 한번 해볼까 다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더. 시작.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한 번 더 포도로 가려볼까? 아야! 오, 이거 목사님 또 모르겠는데? 그래도 해보자. 시작.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오, 잘하는데? 자, 마지막으로 한번 시작.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자, 왜 또 있네? 아, 시작.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잘하네. 자, 포도나무밭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늘은 미영이라는 어린애가 있었어. 미영이라는 어린애가 엄마 제발 사주세요. 나 그거 사고 싶어요. 징징대고 난리가 난 거야. 다른 애들 그 신발 신고 있다고요. 발에 반짝이 불 나오는 거 신발 사주세요. 신발에 불 나오는 거 이렇게 걸어가면 불 나오는 거 사주세요. 계속 쪼르는 거야. 친구들 다 있고 나만 없단 말이에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꼭 그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기쁘고 그것이 있어야지만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있죠. 내가 막 욕심이 날 때가 있어.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탐욕이라고 얘기해. 뭐라고? 탐욕. 다 같이 따라해볼까? 시작. 탐욕. 그렇지. 탐욕이라고 불러. 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탐욕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 아까 말씀 기억나나? 있는 바를 네가 있는 걸로 족한 줄. 아, 너에게 있는 걸로 내가 충분한 줄 알라. 하나님께서 네가 너와 항상 함께 하니까 너 있는 걸로 감사하면 돼. 만족하면 돼. 이런 말씀이 바로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이었어요. 성경에서 오늘 또 어떤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저번에 봤듯이 엘리야를 싫어했던 왕이 있지. 맞아요. 악한 왕, 아합 왕이 있었어요. 아합 왕은 너무너무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지. 자, 아합은 왕이었다 그랬지. 왕은 어떨까? 어마어마한 궁전도 가지고 있고 금은보화 가지고 있고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지고 있을 거야. 뭐 무슨 뭐든 다 가지고 있겠지. 좋은 옷, 금, 마차, 수많은 하인들, 말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을 거야. 땅도 많았을 거야. 이런 아름다운 왕궁이 있었는데 아방 왕궁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이 포도원이 예쁘게 반짝반짝 너무나 이쁜 저기 포도밭이 있었던 거야. 근데 저거는 아방 게 아니었지. 저것은 나봇의 포도원이었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었는데 포도 열미는 밭 있잖아. 포도밭. 거기서 포도가 너무 탐스럽게 열리니까 냄새가 너무 좋게 들어왔겠지. 그 너무 예뻐가지고 이 왕이 생각하는 거야. 아, 저 포도원 너무 갖고 싶은데, 저 너무 이쁜데 저거. 저 포도원 너무 갖고 싶은데. 그러면서 그래, 내가 왕이니까 뭐 가주지 못하는 게 뭐가 있겠어. 예,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저 포도원을 가지기 위해서 포도원의 주인을 찾아가게 된 거야. 나봇이란 사람을. 아, 자, 포도원의 주인이 어디 있을까? 어, 저기 있는 것 같네. 알았어, 가서 내가 저 포도원을, 포도밭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어.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갖고 싶다.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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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지. 갔더니 나봇이란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 뒤에 포도가 너무 많이 이쁘게 맺혀져 있지.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네. 자, 이제 왕이 도착했어요. 나봇, 나봇 자네 말이지. 내가 알지, 나 아왕인데 말이지. 이 포도밭 너무 좋아 보이는데 나에게 줬으면 좋겠어.
너무 좋으니까 나에게 줘. 내가 이것을 싹 밀고 내가 채소밭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호박도 심고 오이도 심고 뭐 무도 심고 내 채소밭으로 만들 거야. 물론 너에게는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포도밭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뭐 이거 내가 다 살게. 살게. 내 돈 있으니까 내가 다 살게. 그랬더니 나봇이 어떻게 하고 있어? 이게 실은 왕님,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이런 기업으로 대대로 할아버지 때부터 쭉 내려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왕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면 안 돼서 돈을 아무리 많이 주셔도 하나님에서 주신 거라서 이거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했더니 또 화가 나는 거야. 기억나지? 맨날 이렇게 하는 우리 아하방. 자, 아하방이 이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줬다니까 내가 어쩔 수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아하방이 어떻게 되었을까? 아하방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힘으로도 못 뺏겠고 뭐 돈을 준다 해도 안 되고 하나님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나님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아하방은 아, 난 못 살아. 이 난 못 살아. 그러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난리 난 거야. 막 울기도 하고 밥을 줘도 밥도 안 먹고 위에 자오지.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에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뭐 이제 막 삐진 거지. 울고 난리 난 거지. 막 속에서는 욕심 탐욕 심술 이렇게 나기 시작한 거야. 우리 친구들도 이런 적 있지, 그지? 내 마음에 갖고 싶은 거, 욕심이나 탐욕이나 이런 것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 뭐 새 자전거를 사고 싶거나 옷을 사고 싶거나 또는 장난감을 사고 싶거나 또 신발을 사고 싶거나 그렇게 한 적이 있지. 마음속으로 얼마나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막 상상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해. 그리고 마음으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지만 또 그것을 못 간진다고 불평하기도 하지. 맞아. 욕심과 탐욕과 심술이 막 이렇게 일어나기도 해. 그래서 부모님한테 심술을 부리기도 하고 동생한테 짜증을 내기도 하고 언니나 오빠한테 신경질을 부리기도 하지. 그래서 내 갖고 싶은 건 누가 저 동생이 받고 있으면 아, 지금 내가 갖고 싶은 건데 짜증나. 막 내가 갖고 가져야 된단 말이야.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심각한 경우는 어떻게 하지? 몰래 훔치기도 하지. 몰래 훔쳐가기도 하지. 맞아. 그리고 저기 물건 사러 갔을 때 우리 친구들 다 경험 있지. 나 이거 가지고 갈 거야. 가지고 갈 거야. 나 이거 살 거야. 이거 살 거야. 안 돼. 집에 똑같은 거 있잖니. 아니야. 이건 다른 거야. 나 이거 사고 싶어. 사고 싶어. 한 적 있어? 없어? 있지, 그치?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것을 탐욕이라 그래. 내가 갖고 싶은 욕심을 얘기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얘기해. 너 있는 거 있지. 그걸로 만족할 줄 알아라. 감사할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많이 있잖아. 그치? 맞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미 주신 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맞아요. 봐봐. 아방 봐봐. 저렇게 해서 계속 저러고 있지. 자, 이제 그의 아내 이세벨 알지? 또 못된 여자 이세벨. 이세벨이 또 아방에게 이제 와가지고 어? 왕이 밥도 안 먹고 저러고 있네? 헤이! 왕이시여! 왜 그래 슬퍼하세요? 왜 음식을 먹지도 않아요? 무엇이 그래 잘못됐다고 그래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나봇이 나에게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는 거야. 아, 그 자식이 뭔데 나한테 그래? 당신이 왕인데! 왕이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야 왕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갖다 그거를 나봇의 포도원을 드리지. 무섭지. 도대체 이세벨이 어떻게 할까? 이세벨이 여봐라 부르는 거야. 네. 너 이 편지 갖다가 저 동네방네 저 장로들한테 갖다 줘. 장로들한테 갖다 주고 그 안에 내가 말한 그대로 요거를 그대로 전해주면 돼. 알았어? 네. 거기는 뭐라고 적혀져 있었나 하면 바로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밥을 먹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나봇을 너희들이 높은 데 앉혀.
높은데 나봇을 앉힌 다음에 불량자 두 사람은 거짓말하는 깡패 같은 두 사람을 거짓말 시켜가지고 나봇이 하나님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하나님과 왕을 욕했다고 얘기하면서 나가서 돌로 쳐서 죽여 이렇게 하면서 아합이라고 도장을 꽉,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장로들한테 준 거야. 어? 진짜 나쁘지. 아, 나봇은 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나봇은 하나님이나 왕을 이렇게 욕한 적도 없고 저주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따고 거짓말 치는 깡패 같은 두 사람을 시킨 거야. 거짓말 하라고. 아,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그 동네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 이 여왕의 지시를 받고 자기들에게 보낸 그 편지에 대해서 정말 깡패 같은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거짓말에 하게 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증인으로 하게 해서 그 사람을 심판해서 그 사람을 돌에 맞아서 죽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왔잖아. 그리고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된 거지. 네가 하나님과 아합의 이름을, 왕의 이름을 저주했다. 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말할 틈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거짓말을 믿고 돌로 던져서 아무런 죄가 없는 바로 이 나봇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어. 슬프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맞아, 나봇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의 거짓말로 또 사람들이 잘못 알고 죽이게 된 거야. 무엇이 생각나? 바로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야. 우리 친구들,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분이셔.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래서 그 피를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바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게 되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 맞아. 바로 예수님이 생각나기도 해. 자, 어떻게 되었을까? 이세벨한테 이제 와서 보고하는 거야. 이세벨 여왕님, 나봇이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하하하, 아, 잘 됐어. 아, 이제 그 땅은 내 거가 되겠군. 아. 그 이세벨이 아합한테 얘기하는 거야. 여보, 일어나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세요. 나봇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엥? 진짜? 히히, 잘 됐네. 고마워, 여보. 이렇게 하는 거야.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것을 듣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이제 그리로 내려가게 되는 거야. 너무 슬프지. 근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이 녀석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또 불렀어. 엘리야야. 그랬더니 엘리야가 네 하나님. 엎드려 있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 엘리야야,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는 가서 지금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에 가 있느니라. 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거야. 맞아. 우리 친구들, 내가 얼마나 직을 받고 싶었는데 저 친구가 직을 받으니까 신경질 나고 짜증 날 때가 있지. 맞아. 그래서 내 마음에 탐욕, 욕심이 막 생겨날 때가 있어. 맞아요. 그렇게 욕심과 탐욕이 막 생겨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아. 아, 맞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미 주신 게 있지? 그걸 난 감사해야 되겠어.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뭘까? 맞아. 저것을 받아야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난 직이 없으면 너무나 불행해. 나 직이 꼭 필요하다고 라는 마음이 계속 들 수가 있어. 있는 것도 모르고, 그치? 나한테 가진 거에 대한 감사도 없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아, 이건 거짓말이야. 아니야, 나는 직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겨라. 말씀이 똑같죠, 그죠?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도 우리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야. 야, 너 너무 좋겠다. 축하해. 너 좋은 선물 받았네. 라고 그 친구한테 친절하게, 내가 원하는 거지만 내 원하는 것을 친구가 가졌으니까 더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친절을 베푸는 우리 친구들이 돼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기를 우리 친구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마음에 막 계속 나타나는 탐욕을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억하고 친절을 베풀면서 이것을 만족으로 바꾸어
가야 될 거예요. 맞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친구들이 아까 전에 말씀 있죠? 아, 있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포도원에 갔어. 자, 포도원 보니까 이제 왕이 왔겠지. 아, 이제 이것이 내 것이 되었구나. 이야호, 신난다 라고 했을 때 쫙 멀리서 누가 보이는 거야. 누구일까?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 선지자가 걸어오고 있던 거야. 아방이 싫어하지, 그지? 맨날 아방이 싫어하는 게 엘리야 사람. 엘리야가 오니까 또 화가 나는 거야. 아방이요,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셔서 이곳에 왔소. 아, 나를 대적이여, 또 왜 찾아왔어? 맨날 나한테 오면 이상한 말만 하고, 정말 싫다 싫어, 왜 그래? 라고 했더니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야. 자, 당신이 여호와 보기에 나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찾아온 것이요. 당신이 사람을 죽였어. 이제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이제 왔는 것이니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실 것이요. 당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분노하셨어 라는 말을 전하게 되는 거야. 이제 당신이 벌 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탐욕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했던 이 아방은 이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방은 너무나 두려웠어. 두려움도 오고 걱정도 없고, 아 맞아, 내가 왜 그랬을까, 죄책감도 밀려와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왕복을 찢고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누더기를 걸치고, 그래서 막 슬퍼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다시 아방의 슬픔을 보시고 엘리야에게 가서, 그래, 너 스스로 또 그렇게 죄를 뉘우치니까, 겸손했으니까 너하고 너의 가족에게 내릴 그 심판을 3년 뒤에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끝내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죽게 됩니다. 3년 뒤에 이제는 죽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죠.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또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쁜 일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무섭지, 그지? 맞아. 우리 마음에 탐욕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휴, 이런 생각하지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것으로 만족하세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셔서 하나님 나와 늘 함께 가시고, 함께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를 되길 바래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방을 봅니다. 욕심 때문에 갖고 싶은 것 참지 못해서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보고 계심을 아방은 몰랐어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탐욕, 욕심을 내려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만족하고 감사하며 우리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내일 또 우리 친구들 만날 건데, 내일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부활절에 이제 조금씩 3월이잖아, 그죠? 한달 남았으니까 준비하길 바래요. 오늘 마치고, 또 우리 그 활동하는 거 잊지 말고요. 그리고, 우리, 날씨가 추우면 야외 활동을 못 하지만, 날씨가 따뜻하면 야외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죠? 맞아요. 시간에 정확하게 와서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밌고 신나게 놀다가, 또내 것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친구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선생님하고 얘기도 하고 짧지만 그런 시간을 보내길 바래요. 예배 후에도 우리 친구들이 또 신나게 같이 놀아요. 자, 우리 그러면 내일 만나요. 츄스!